어쩌다가 파이팅! 전야장민턴 파이팅! 안녕하세요 콕차스 시청자 여러분. 콕차스 배드민턴 리그전 시즌 1 해설을 맡은 한우리 정은민 감독입니다. 네, 저희 B조 세 번째 경기 어쩌다가 이승재, 송원준 소녀 정민턴의 정재훈, 라인규님 경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 팀 다 첫 번째 경기를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이기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경기에 임할 겁니다. 아. 처음부터 올려야 돼요, 분위기를. 그럼요. 초반에 네. 분위기를 어떻게 잡는지가 경기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서브 좋았어요. 그냥 휘둘렀는데 넘어가는? 과연 의도를 했는지 지금 궁금한데. 눈 감고 쳤을 수도 있어, 방금. 근데 너무 절묘하게 잘 들어가가지고. 네. 어쩌다가 맞았네. 라인규 선수 서브 안정적이네. 많이 나가죠. 초구 미스 줄여야 됩니다. 저기에서 확실히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초구 맞아요. 미스를 어떻게 많이 하냐에 따라서. 방금 말했는데. 서브 미스, 이제 처리 미스. 네. 이런 걸 최대한 줄여야죠. 인. 서비스에 대한 푸싱. 제가 보기엔 어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걸 잘 보여서. 서브로 3점 득점했죠. 공격을 미리 선점하는 거죠. 네. 소녀 스매싱이 잘 들어갔네. 정말 소녀 스매싱이었는데 네. 그래도 코스가 그래도 좀 헷갈리게 갔어요. 맞아요. 가운데로 갔죠. 네. 일부러 살살 치는 거 아니겠죠? 정재훈 선수. 근데 약간 그다음 일부러 볼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죠. 저게. 강약 조절을 하셨군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녀 스매싱이지만 좀 더 어린 소녀 스매싱이냐 아주 이제 완전 갓 성숙된 소녀 스매싱이냐. 오, 허리 유연하다. 잘 봤는데 라인규 선수 몸이 더 들어갔어야 됐죠. 더 그럼요. 점프하면서. 그리고 스윙이 좀 컸습니다. 잡아가지고 앞에 핀으로 놨으면 어땠을지 좀 아쉬움이 드네요. 잘했어요. 이승재 선수 지금 완전 날카로운 드라이브. 미스 두 개 해주고 송민철 선수. 송원준 선수. 어떠세요? 6대 8. 흥미로운 거는 정민턴 이 복식조는 본인들의 어떤 화려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진짜로 상대방 미스로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복식조예요. 약하지만 미스가 그렇게 상대보다 많이 없다는 그렇죠. 뜻. 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미스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보면 지금 B조 경기들은 다 중간 볼 커트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 경기도 쳐서 커트가 어렵나? 친구들은 스매싱 좋았는데 수비 좋아요. 끝내 송원준 선수가 연속해서 앞 처리를 하는 게 송원준 선수가 지금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연속으로 지금 앞에서 몇 개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그 장점 계속 살려야 됩니다. 빠른 게 장점이고 성급한 게 단점인데 지금까지는 성급한 게 안 나오고 있어요. 빠른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하고 있어요. 이런 나이교 선수의 찬스볼.
확실히 좀 어렵나 봐요. 아, 저렇게 써두면. 제가 보기엔 너무 타구가 너무 위에서부터 시작한 주석으로 치려고 하는 너무 득점을 원하는 그런 서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고. 맞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스트로크의 우위만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서브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득점을 하려고 막 달려들면 안 됩니다. 상대가 서브가 잘 들어가면 안전하게 하라는 감독님의 그렇죠. 말씀. 네, 이렇게 13대 8로 어쩌다가 팀이 이기고 코트 체인지를 했는데요. 네, 5점차 리드를 하고 넘어갔는데 정민턴 복식조도 첫 경기에서 지고 있다가 지금 마지막에 잡아가지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직 포기할 네. 단계는 아니고 2승을 먼저 하는 게 얼마나 이점이 되는지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안 할 겁니다. 아, 이승재 성원준 선수는 많은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서로 상대의 자체 미스가 많기 때문에 무리한 스트로크보다는 계속 그렇죠. 꾸준히 계속 연결해주는 스트로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 미스만 줄여도 한 반은 해요, 반은. 맞아요. 네. 이런 거 한 번에 하면 안 됩니다. 돼요. 네.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네. 해야지 한 방에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유롭게 웃어 보이는 이승재 선수. 오, 드라이브 좋았는데. 첫 경기보다 경기력이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어쩌다가 팀은. 네. 뭔가 확실히 감을 잡아가는 느낌이고. 이 초구가 진짜 큰 차이인가 봐요. 이 어쩌다가 팀이. 그렇죠. 서비스에서 어쨌든 떨어지는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고 상대방 처리도 반드시 떠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공격적으로 상구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언더하고 다시 시작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게. 카운트는 17대 8. 정민턴 복식조 입장에서는 두 경기를 지금 연속으로 치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있어 보여요. 맞아요. 여기까지. 와가 나왔어요. 이정현의 와가 나왔어요. 와, 와, 굉장히 이정현 와래요. 이거 지금 너무 넣어주세요. 네, 잘 안 풀릴 때는 정석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럼요. 기본을 네. 충실히 지키면서 해야 네, 됩니다. 그냥 정석으로 무리하지 않게 계속 스트로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골 이게 자꾸 잡히는데? 뭐 기세가 확실히 올라왔어요. 네. 정민턴 또 많이 뒤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승자승 득실차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점수를 많이 따줘야 돼요. 지금 연속 득점 실수가 많아요. 어쩌다 팀은 하이파이브까지 하면서 지금 신났습니다. 확실히 지금 승기를 잡은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를 하고 매 골을 치는 순간순간이 지금 자신감이 넘쳐 있어요. 맞아요. 아, 뭐 좋아요. 들어와, 점프. 아이고. 저런 경기는 뭘 해도 되는 경기. 맞아요. 끝까지 하는 선열 정민턴. 정재훈 선수가 정민턴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네요. 구독자가 만 명이나 돼요. 또 팬분들이 많아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응원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소녀 정민턴 선수들. 아, 맞지. 서브 라이프 저기 뭐. 라임선 좋다, 서브. 다 받아! 좋아요. 나이스! 그렇지. 수비 좋아요, 서로. 연결! 나이스! 나이스! 지금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죠? 나이스 플레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정재훈 선수. 점수 차이가 21대 11이라 아직 여유 있는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정민턴 맞아요. 쪽에서는 그래요. 끝까지 초구 미스들이 네 초구 미스가 굉장히 많았고 만약에 지게 된다면 페인의 요인은 초구 미스를 실수를 줄이지 못한 점.
그리고 상대방 서브 처리에 대한 그 처리 미스나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중간 볼을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상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잘 보지 못하고 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역습을 당하는 거고. 맞아요. 이승재, 저기 송은준 선수는 신나게 때리고 있네요. 그렇죠. 아, 또 아웃이야. 힘을 빼고 치셨어야지. 네, 이렇게.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무리한 스트로크. 이승재 선수는 저 동작에서 대각 스매싱을 정말 좋아하네요. 몇 번 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저 대각 스매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이 공격해줘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걸렸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드라이브 게임에서 먼저 놔주는 쪽이 우위를 점하거든요. 방금 그 전의 상황도 먼저 놨고 지금도 뭐 실수는 했지만 저렇게 놔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25대 14로 어쩌다가 이승재, 송원준 선수가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재 선수와 송원준 선수는 지금도 큰 점수차로 이겼기 때문에 동률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고 맞아요. 정민턴 입장에서는 1승 1패니까 아직 뭐 포기할 단계 아니에요. 그 다음 경기 잘하면 또 2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승리하셨는데 승리 소감을 말씀해 첫 번째 경기보다 확실히 몸이 더 잘 풀려서 그런지 저희가 원하는 플레이, 항상 했던 플레이가 잘 나와가지고 재밌게 쳤습니다. 조금 점수차가 있었는데 혹시 어떤 전략이나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건지? 그냥 평소처럼 주고받는 말? 마드라든지 이제 홍보했을 때 서로 이제 템포 맞춰주고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임보다는 확실히 그 긴장이 많이 풀려서 저희 원래 플레이가 잘 나왔던 것 같고 방금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서로 좀 이렇게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좀 죽여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서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인데 서로 파트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빈 곳을 채워주니까 약간 퍼즐 같은? 저랑 모양은 다른데 맞추면 이제 딱 그 그림이 나오는 그런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뭐 승재 형하고는 따로 사실 많이 안 맞춰봐도 그냥 잘 맞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중간에 서로 말을 많이 하니까 게임할 때 네, 그런 그 점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방금 두 번째 게임처럼 잘 한번 풀어가 보겠고요. 1등 해서 그 선수들하고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